안녕하세요. 이번에 라그나로크 알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성우 소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바나나 먹고 싶어? 바나나 폭탄! 라그나로크 하면 게임을 잘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이름만큼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정도로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온라인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요. 제가 한번 그 제작진한테 여쭤봤어요. 라그나로크가 언제적 온라인 게임이죠? 했더니 2002년에 출시됐던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. 한 15년 만에 모바일 게임 라그나로크 알로 돌아온 건데요. 일단 제가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고요.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었으니까. 그래서 15년 만에 좀 새롭게 모바일 게임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안고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. 마력으로 되돌아가라! 빛의 축복. 이번에 그 라그나로크 R 모바일 게임 하면서 제가 캐릭터를 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. 그 중에 스카라바라고 그 곤충들의 여왕 캐릭터가 있어요. 그래서 캐릭터 생긴 것도 이렇게 머리에 무슨 이렇게 뿔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런 캐릭터였는데 곤충들의 여왕인데 굉장히 요염하고 섹시하고 또 여왕으로서의 또 위엄도 있고 제가 또 워낙 여왕 전문 성우라고 한간에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. 이번 작품에서도 그래서 그런지 이 스카라바라는 여왕 캐릭터가 기억에 남더라고요. 곤충 여왕의 요염함과 섹시함 여러분이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나에게는 가시가 있지. 널 갈기갈기 찢어주마. 라그나로크가 15년 만에 라그나로크 R 모바일 게임으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. 제가 제작진에게 잠깐 그 힌트를 들었는데요. 캐릭터만 가져오고 그 외 전반적으로 굉장히 새롭게 변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마 저도 이 작업을 하면서 전 캐릭터 연기만 해서 이 전체적으로 작품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직 잘 모르는데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. 아마 여러분 기대에 부합할 정말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은데요. 라그나로크 R 모바일 게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